무슨 일이에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하. 생일 선물을 아무리 고민을 해도 네. 제 머리에선 나오지가 않나요? 네. 금액선 20만 원. 20만 원쯤? 네. 잘 찾아주셨네요. 제가 또 선물 전문가거든요.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너무 뻔한데요. 네.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여자들은 감동을 좋아해. 감동? 네. 기본 편지 깔아야 됩니다. 편지 쓴다고요? 네. 꽃다발 케이크 기본으로 딱 깔려 들어가야죠. 그거는 90년대. 요즘 애들이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인 거죠. 와,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주는데 실용을 따진다고? 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시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하는 거예요. 죽고 사라질 뿐. 네. 여자친구 뭐 해요? 이제 취업했어요. 됐다. 3명 100%. 아, 실용적인 거 맞고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야 된다니까. 실용 거를 생일 선물 하는데. 가자! 여자친구에게 최고의 선물 사주러. 편지지? 필요 없어. 이런 게 진짜 신사람들이 들고 다니면 이쁨 받는다니까? 와, 이거 진짜 실용적이다. 와, 개좋다. 어, 미쳤다. 개효율적이야. 미쳤다. 실용의 끝판왕. 뒤졌다. 마이크로 비즈 나비둥 쿠션. 지금 여자친구가 장신구 하고 있어요? 장신구요? 장신구? 목걸이 해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목걸이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가 약간 심플하죠? 화려하고 특이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알이 작죠? 가운데? 네, 작아요. 크지 않죠? 네. 그 여자친구 뭐 좋아해요? 케이크. 초코 케이크. 딸기도 좋아해요? 네. 애정 표현 자주 해요? 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애정 표현을 통화로 해요, 보통? 카톡으로 많이 하죠. 뭐라고 해요? I love you, I need you. 오케이, 전 다 파악이 됐어요 이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사올게요 이제 바로. 뭘 사야 될까? 이런 거 너무 그렇겠지? 이거 해야 되겠다. 꽃말은 쪽팔려서 못 물어봤고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 샀어요. 핑크핑크한 거. 좀 서투른 컨셉으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귀엽다. 요런 감성으로 가져야 되겠다. 스트로베리 초콜릿 저 생크림 케이크랑요. 그 모자는 없죠? 네, 모자는 요거까지만. 수성 케이크, 꽃다발, 편지지. 존나 맞아. 아, 존나 열받아. 이걸 끼고 있는 내가 존나 빡쳐. 아, 와, 존나 열받네 이거 진짜. 할만 할수록. 야, 샀어 다? The time is now. 그녀를 감동시킬 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생일 선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여자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재민 씨 뭘 제일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그녀는 지금 신입사원이에요. 그때 준비한 필요한 예?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춤. 네. 어, 뭐야? 아, 어, 뭐야? 어? 이렇게? 어, 이거 잘하는데? 선물을 딱 이렇게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그러면 또 마음을 또 했네. 귀엽네, 귀여워. 설명을 좀 해주면 귀여워. 와. 뭐요? 뭐요? 전 실리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용품들. 아니 왜 본인이 자 하나씩 아. 하나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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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다이소에 쓰는데 참고로 생일 선물이에요. 왜? 아니 이게 얼마나 현실 뭐예요? 실수 그리고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밑에 또 이렇게 얼굴 루퍼 개꿀띠 실상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서 자겠다는 열정 그걸 생각한 나의 마음 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겠지. 가방? 가방? 진짜 뒤지는 거. 그거 만나기. 제이 진짜 싫을 것 같아? 너무 여자친구 생일인데 너무 회사 선물 같아. 신입사원이니까. 제가 남자친구한테 신입사원은 아니잖아. 아 당신은 자기 당연히 그렇다. 따지지 마. 저 이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실리는 필요 없다. 감동을 주자. 쪽파를 뒤집어졌어 이거 사다가. 에이 꼭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 창피해 죽을 거야 지금. 기분 좋죠? 생일이 아니고 딱 줘. 근데 약간 이런 거 한 5분 정도 있어야 돼. 이것만 있나? 라는 생각이 딱 들 때쯤 하나를 더 줘. 어떤 걸 주냐면 뭐야? 아 귀엽다 저거. 그리고 다음 이거는 전 여자분들한테 안 먹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줬어.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오, 사진 찍을 거 너무 좋아. 그쵸? 느낌 있죠? 아, 어, 설마 끝인가? 하는 타이밍에 벌써? 대망의 하이라이트 거든요. 헐. 주얼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빠는 너무. 아니, 근데 제이는 이런 거 안 좋아해. 조사를 했어요. 기웅님 여자친구가 장신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가 조그맣고 심플하대. 아~ 제일 무난하게. 엄청 무난하게. 이렇게. 전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무난하다. 저 뽑아갈보다 뽑고 싶다. 약간 나름대로 내가 제일 이쁜 걸 골라오는 너무 됐어요. 주표를 그럼 한번 해보고 할까요? 아 뭐 의미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게 더 마음에 든다 형님이 그럼 딱 고르면 될 거야. 또 모르잖아 희부님. 하나 둘 셋. 귀엽다. 잘생긴 사람 모르게 귀여워. 이거 있잖아요. 뭐라? 네. 판도라 목걸이 배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 중에 한 분을 드리려고. 저도 참고할게요. 네? 아니 좀 배파하라고 귀좀 바꾸고. 하여튼 다음에 만나요. 네. 안녕 해주세요. 안녕.